코파센스.1 TF를 신어본 첫 인상은 토박스가 넓고 무겁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. 토박스의 공간이 여유롭다는 생각이 들었고 발가락과 발볼을 비교적 편안하게 감싸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. 소가죽이 사용된 토박스 부분은 코파센스 플러스의 캥거루 가죽보다는 거칠고 푸석푸석한 느낌입니다. 하지만 신었을 때 천연 소가죽과 토박스 내부의 부드럽고 푹신한 내장재 덕분에 발을 감싸주는 느낌이 부드러웠습니다. 토박스가 비교적 넓기 때문에 발볼이 넓은 사람도 어렵지 않게 착용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. 그런데 천연 가죽 어퍼는 여러 번 착용 후 가죽 늘어남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. 따라서 초반의 여유로움이 시간이 흘러 헐렁함으로 느껴지진 않을지 우려가 됩니다. 그리고 중족부 또한 충분히 여유롭게 제작되었습니다. 신을 때는 여유롭게 들어가지만 너무 헐렁거리지 않고 발의 중족부를 충분히 잘 감싸주는 기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. 텅은 얇고 질긴 소재의 분리형 텅으로 제작되었습니다. 얇은 쿠션들이 부분 적용되어 있지만 매우 얇은 탓에 쿠션이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. 뒤꿈치 주위로 발과 터프화를 더 강하게 연결해주기 위한 센스포드가 위치하고 있는데요. 내부 스웨이드 소재와 쿠션감이 있는 센스포드는 뒤꿈치를 잘 잡아줘서 터프화와 발의 일체감을 더욱 높여줍니다. 미드솔은 손으로 만졌을 때 단단함이 느껴집니다. 신고 뛸 때는 발바닥 밑에 쿠션감이 잘 느껴지진 않았지만 발의 피로감을 줄여줄 용도로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. 아웃솔은 고무 아웃솔인데요. 다른 터프화들과 성능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 느낌이었고 접지력 또한 충분했습니다. 코파센스.1 TF의 터치감은 만족스러웠습니다. 드리블 시 토박스 부분에 푹신하고 부드러운 어퍼로 터치하는 느낌이 개인적으로는 만족스러웠습니다. 코파센스에 처음 도입된 터치포드는 볼터치를 위한 기능이지만 효과는 크게 느낄 수 없었습니다. 강한 킥을 할 때는 묵직함이 느껴집니다. 확실히 요즘 나오는 다른 터프화들보다는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묵직함이 느껴지고 힘이 더 실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. 축구화나 터프화의 무게가 무겁다고 해서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. 킥을 할 때 더 강한 힘을 실을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. 무거움과 가벼움 중 본인에게 맞는 스타일의 터프화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. 저는 코파센스 플러스 FG 버전과 동일한 사이즈로 착용했습니다. 토박스 부분은 여유로웠지만 발을 잘 감싸주는 중족부와 뒤꿈치의 센스포드 덕분에 발과 터프화의 일체감이 느껴졌습니다. 엄지발가락 앞부분은 약 5mm 정도 남았습니다.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신던 아디다스 축구화 사이즈로 구매하는 것을 추천합니다. 리뷰어의 발 실측 사이즈는 영상 마지막 부분에 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 올댓부츠 리뷰어가 신어보고 평가한 한 줄평과 별점입니다. 이 결과를 참고해서 성공적인 터프화 구매하시기 바랍니다.